우주피스 공화국 13번째 이야기 거지 노파의 예언 지은이 하일치 떠나지 않으면 안 되나요? 요르기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. 그건 안 돼요. 아버지의 유골을 묻어드려야 해요. 요르기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. 남자들은 떠나야 하겠지요. 제 남편처럼. 그게 우주피스 남자들의 운명이니까요. 할은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집어들었다. 요르기타의 아파트 마당에서 나와 길모퉁이를 돌자 바로 성당이었다. 길모퉁이를 돌아선 할은 그 시끄러운 낡은 종소리가 대체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보려는 듯 고개를 들어 성당의 첨탑들을 올려보았다. 그런데 그때였다. 성당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를 우물우물 씹고 있던 노파 한 사람이 할을 발견하곤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쪼르르 할에게로 달려왔다. 할머니, 또 만났네요. 춥지 않으세요? 할이 지갑을 꺼내어 들자 노파는 단호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. 노파는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. 괜찮아요, 할머니. 그냥 받으세요. 저한테는 이제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답니다. 그때였다. 할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. 할, 당신 여기 있었군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할은 뒤돌아보았다. 그의 등 뒤에는 검은 눈동자의 알비다스가 서 있었다. 할은 몹시 반가워하며 말했다. 오, 알비다스! 마침 잘 왔군. 이 할머니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통역 좀 해주겠어? 이 할머니는 그저께 밤에 당신한테 이미 100리타를 적선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군. 그리고 지난번에 받은 100리타도 사실은 너무 큰 돈이라면서 그 큰 돈을 받은 대신에 당신에게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군. 축복의 소식이라고? 말하자면 당신의 운명을 점쳐주겠다는 것이지. 이 나라에는 이런 점쟁이 노파들이 덜어 있는데 드물게는 용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. 알비다스는 갑자기 민망스러워 표정을 지으며 양옆개를 으쓱거렸다. 그러자 노파는 알비다스에게 다시 무어라 말했다. 듣고 있던 알비다스는 갑자기 푹 웃음을 터뜨리면서 할에게 통역했다. 성녀 잔다르크의 할아버지인 당신은 당신의 손녀를 만날 것이고 당신의 손녀는 조국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군. 그게 대체 무슨 말이지? 할이 물었다. 그러자 알비다스 역시 모르겠다는 듯이 양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. 노파는 그런 알비다스에게 또다시 무어라 말했고 알비다스는 그 말을 통역했다. 착한 아내는 제비들을 키우고 제비들은 착한 백성들을 키운다고 하는군.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그야 나도 모르지. 그때 노파는 할의 얼굴 위에 또다시 성호를 그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어라 말하고 있었다. 좀 민망스러워하며 할은 곁에 서서 듣고 있던 알비다스에게 물었다. 뭐라고 하는 거지? 알비다스는 당황했는지 할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. 신경 쓸 거 없어. 이제 그만 가세.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하지. 이후 알비다스는 차마 말해주지 못했던 노파의 예언을 할에게 말해줍니다. 오늘 밤에 당신은 우주피스로 간다고 했어. 강 건너 저편으로 간다는 말이지. 그런데 거지 노파가 말한 강이라는 게 어느 강이겠어? 설마 그게 비넬레의 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?